당 제8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성천강 가방공장에서 원자재의 재자원화를 들어지고 손질 후량의 원칙에서 여러 가지 질 좋은 학생 가방 생산을 힘있게 다거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서 제품 질 제고와 원자재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안과 창의 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어 생산 과정에 나오는 가방 자투리와 해면 자투리들을 모두 재자원화해서 원자재 실수율을 종전보다 훨씬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같은 자재를 가지고 질 좋은 학생 가방들과 다양한 인민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계 토끼 정축장에서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새끼 토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토끼 사양 관리에서 기본은 수입안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축장에서는 일년별, 계절별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넣으면서 이제 그 한 주에 한 번씩 약물소독, 화염소독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그 우리도의 흔한 문풀이나 껍질 우리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숯가루를 이제 그 비롯해서 고래약을 자체로 생산해가지고 이용함으로써 피사류를 국력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관리범들에 대한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순차적인 힘을 넣어가지고 생산 조직을 그 짜고들로 진행함으로써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구장 양호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양호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바지와 깨우기, 새끼 물고기 기르기 등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물고기들의 사람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물고기들의 소화 흡수율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단백 모기를 생산 이용해서 알곡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물고기들의 증체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생육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서 양어못의 물력순환 체계와 자동모기 공급 체계를 확립할 목표를 세우고 준비 사업을 적극 다고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절에 돌진하선 총진 김치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김치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치는 예로부터 우리 민들이 사계절 즐겨 찾는 식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생산량에만 치우치면서 제품의 질 제고에 힘을 넣지 못하다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지난 시기 결함들에서 극복 방도를 찾고 정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끌어올려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기술 영향을 더욱 강화해서 1차 세척기와 2차 세척기의 미흡한 부분들을 정비 보강해 가지고 제품의 실시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젖상균에 의한 발효 공정을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서 김치의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더욱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시 고려박물관에 있는 리옥사 유족 개국사 돌동입니다. 개국사 돌동은 개국사터에 있던 곳인데 현재 고려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개국사 돌동은 받침대,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이루어진 사각 돌동입니다. 사각형으로 된 불집대 돌의 밑면에는 받침대 운면에 새긴 연꽃 무늬와는 반대로 우로 련꽃을 두텁게 새겼습니다. 불집대 돌 복판에 불을 피우는 불자리가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웅골한 느낌을 주는 리옥사 유족 개국사 돌동은 고려 초기 석조 건축술과 특징을 보여주는 민족문화유산입니다.